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스쿼트 500개 챌린지이고요. 100개씩 끊어서 중간에 단 30초 휴식을 취할 거예요. 500개가 적은 횟수가 아니에요. 때문에 점진적으로 체력이 올라오신 분들이 따라했으면 좋겠고요. 기초 영상은 스쿼트의 정석편 또는 100개 챌린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계속해서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페이서가 돼주면서 치얼업을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초반에 100개는 하프 스쿼트로 할게요.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억지로 몸에 과하게 힘을 준다기보다 전신의 릴렉스 상태에서 근육을 연결하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바닥에 주저앉는 느낌보다는 천천히 조절해서 앉는 느낌을 써주시고요. 초반 100개는 호흡이 몸에 익숙해지고 몸의 움직임 자체가 약간 자동화로 갖춰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앉거나 너무 속도를 빨리 하지 않아요. 저도 오랜만에 500개를 하는 거라서 조금 페이스를 조절해 볼 거예요. 많이 앉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내려갔다가 쑥 올라오는 게 아니라 1초라도 멈췄다가 근육을 좀 이렇게 끊어주고 다시 끌어올리고 이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어제랑 그저께 운동으로 인해서 저는 엉덩이 근육통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오늘 이 스쿼트 500개가 근육통이 있는 상태에서 지구성 운동으로 오히려 근육통이 풀리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100개씩 누적이 될 때마다 굉장히 숨도 가빠질 거고요. 약간 심장 박동수 자체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조금 더 몸에 힘을 풀면서 내쉬는 호흡과 들이쉬는 호흡 자체를 조화롭게 끌고 가셔야 돼요. 숨 마시고 내쉬고. 고관절이 어느 정도 풀린 상태에서는 나도 모르게 조금 더 깊이 앉을 수 있을 거예요. 무릎이 발가락 두 번째 방향을 향하고 올라오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발끝을 향하게끔 무릎이 열려 있습니다. 발바닥으로도 계속해서 바닥 전체를 밀어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허벅지 앞쪽도 힘이 사용되고 엉덩이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엉덩이가 조금 예뻐지는 스쿼트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려갈 때 발바닥을 계속 밀어내는 느낌을 쓰면서 계속해서 조절을 해야지 근육의 느낌이 풀리지 않고 연결해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만해야지. 내려가고 마시고 일어났다가 바로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골반이 완전히 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우리는 의자에 앉듯이 그냥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스쿼트라는 운동을 정확한 자세로 정확하게 근육을 사용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은 정면을 응시해 주시고 턱은 당긴 상태에서 키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페이스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20개 더 하고 30초 쉴 거예요. 거울이랑 마주 본 상태에서 하시면은
골반이나 무릎이 좌우 한쪽으로 더 치우치는지를 체크하면서 할 수 있고요. 저는 너무 골반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발 보폭을 좀 더 넓게 해서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덜 앉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씩 스쿼트를 하다가 등이나 척추가 경직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복부 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코어의 힘으로 같이 내려갔다가 같이 올라오는 방법으로 해보시길 권할게요. 하나 더. 30초 쉬겠습니다. 물 드시고요. 숨 고르시고 곧바로 갈 거예요. 30초는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나 100개 했는데 300개 한 느낌이 나요. 자, 이제 다시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3, 2, 1 바로 갑니다. 자, 골반에 편안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아까보다 조금 더 앉아보세요. 하지만 저는 아직 워밍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몸이 더 달궈질 때까지 너무 많이 내려가시지 마세요. 그리고 여전히 무릎이 발끝을 넘냐 안 넘냐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은데 자연스럽게 몸의 전신을 연결해서 앉았다가 근육을 이용해서 올라올 수 있다면 사람마다 무조건 가동 범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몸의 모양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저도 조금 더 뒤로 이렇게 체중을 줄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내려갔다가 엉덩이를 늘리고 다시 한 번에 올라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설정에 좀 더 템포를 느리게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0.7배속 정도로 해두시는 것도 도움될 거예요. 저 보시면 호흡을 계속 강하게 뱉어내고 있어요. 마시고 내쉬고 엉덩이를 너무 뒤로 쭉 허리를 꺾어서 빼지 마시고요. 꼬리뼈를 살짝 내 몸쪽으로 안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허리도 더 길게 사용할 수가 있고 허리 부상으로부터도 조금 더 보호가 될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이 화이팅은 300개가 넘어가면서부터 엄청 간절해질 거예요. 제가 함께 해주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몸에 집중을 하고 계속해서 호흡을 뱉어주세요. 최대한 발의 스탠스도 흔들리지 않게 발 전체로 매트를 고정시킵니다. 우리 몸이 되게 신기하게 전신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느낌을 어떻게 쓰고 어디 발가락으로 더 바닥을 누르고 그러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근육이 디테일하게 사용감이 달라지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저는 그냥 죽겠어요 하지만 이게 차곡차곡 시간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스쿼트를 한번 할 때마다 아 이런 근육이 있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더 느껴지네? 라는 느낌도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을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충이 됐어. 마시고 계속 강하게 호흡을 뱉어내주세요. 호흡을 뱉어내는 에너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허리는 곧게 척추의 커브 상태를 유지하고 엉덩이가 너무 버딩크라고 골반이 말리는 지점까지 내려가시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제 200개가 채워질 때까지
저는 말을 하지 않고 집중해 볼게요. 화이팅! 10개 남았습니다. 37시. 물 꼭 드시고요. 천천히 오히려 이렇게 제자리 걸어주는 게 골반이랑 다리가 조금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300개를 채우는 구간까지는 제가 중간중간에 호흡에 대해서 또는 내려가는 위치나 속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좀 조용히 채울게요. 갑니다. 골반이 열리면서 무릎이 같이 열리고요. 골반이 앉았다가 키가 세워지면서 엉덩이를 모으는 힘으로 일어나요. 생각보다 골반은 릴렉스 상태예요. 과하게 막 조이면서 내려가게 되면은 이 대퇴, 허벅지 앞에들이 힘을 못 풀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누르면서 체중 자체가 키의 척추 모양을 유지하면서 내려가고 한 번에 일으켜 세워요. 지금부터 10개는 호흡을 아주 강하게 뱉어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크게 마셨다가 아주 크게 내쉬고, 크게 마셨다가 크게 내쉬고, 저는 한 150개쯤부터 워밍업이 돼서 그때부터 몸에 열이 막 달궈지고 골반이 좀 편안한 상태로 돌입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려가는 상태는 좀 더 편하고 등줄기에 땀이 흐르면서 척추 전체랑 몸통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요. 굉장히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같이 해주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움직임과 운동과 근육의 느낌을 교감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보세요. 굉장히 의지가 될 거고요. 화장도 웬만해선 다 지우고 하세요. 왜냐면 화장이 진짜 의미가 없게끔 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도 근육이랑 호흡이랑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호흡을 정말 집중해서 계속 뱉는 게 훈련이 되면은 순환 효과라든지 땀에 배출하는 정도도 훨씬 더 활발해져요. 마지막에 목표는 골반을 완전히 세우는 거고요. 내려가서는 반동으로 일어나지 않고 발바닥 전체와 내 몸의 전체 근육을 이용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주세요. 호흡을 내쉴 때는 배에 오히려 복근 운동을 할 때처럼 복부에 약간의 긴장감, 어느 정도의 복압도 괜찮습니다. 허리를 과하게 쓰거나
등 근육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척추가 힘들어요. 근데 척추는 가만히 있는 거고 우리는 골반의 움직임으로 척추가 자연스럽게 무게중심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빠지면서 골반을 내가 열더라도 무릎이 안으로 만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져요. 계속해서 발바닥 전체를 바닥을 밀어내면서 무릎은 바깥쪽으로 오히려 열어주는 느낌을 쓰고 연 상태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지금 약간 볼터치, 자동 볼터치네요. 웬만하면 시선도 정면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씩 옆에 거울을 통해서 골반이나 몸의 무게중심을 체크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머리 위치까지 정확하게 센터로 둔다면 척추에 굉장히 좋겠죠? 20개 더 해볼게요. 빨라지지 않으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면 저보다 속도를 더 천천히 그냥 같이 하는 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미 절반이 넘었고 조금 있으면 300개를 채우게 돼요. 조금만 더 힘내서 휴식 시간을 향해서 마지막 몇 개가 안 남으면 항상 힘이 더 나요. 하나 더. 휴식. 300개 했어요, 벌써. 300개를 해낸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여러분들은 이거 하고 스트레칭 하고 쉬면 되지만 저는 이거 하고 또 운동 콘텐츠를 찍어야 돼요. 어떡해. 와, 엉덩이도 약간 펌핑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상태가 된 거냐면 내가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엉덩이 근육은 사용돼요. 그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거를 믿고 이제 시간에 내 몸을 맡기면 돼요. 자, 준비되셨죠? 갑니다.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갈 거예요. 앉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초 쉬었다고 약간 다리가 오히려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편해지네요. 머리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고개가 이렇게 젖혀지는 게 아니라 턱을 당겨서 갈비뼈를 오히려 등 쪽으로 계속 보내주세요. 엉덩이도 강하게 수축해서 올라옵니다. 갈비뼈는 등 쪽으로 당겼지만 쇄골뼈는 옆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등을 너무 말지 마시고 앞으로 윗가슴을 자랑하는 느낌으로 뻗어주세요. 그러면 윗가슴이 이렇게 위아래로 좌우로 스트레치되는 느낌도 찾을 수 있어요. 골반이 뒤로 앉으면서 무릎이 충분히 발끝 방향으로 함께 열리고 있는지 눈 안으로도 육안으로도 체크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벌써 100%에서 80%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우리 딸 한 150개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집중해서 다시 50여 개를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스쿼트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팔다리를 조금 더 길게 사용하면서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팔도 쭉 뻗고 일어나는 순간에 다리도 쭉 길어지고 호흡도 계속해서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힘든 분들은 손을 바로 가슴 앞에 합장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이 합장 자체도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슴 앞에 머물러 있어야지 상체 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500개를 목표로 잡는 건 좋지만 내 몸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숨이 가빠져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다리가 너무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지점까지만 하시면 내 몸에서는 500개 이상을 한 걸로 받아들일 거예요. 저는 항상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니까 함께 건강을 생각하면서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80% 지점이 다 와가고 있어요. 400개! 자, 한숨 쉬고 마지막 100개 가볼게요. 와, 이보다 더 좋은 순환 효과 운동이 있을까요? 얼굴 지금 세수한 거 아니고 땀이 지금 제 얼굴을 적셨어. 자, 100개 화이팅 합니다. 10개씩 끊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조금 더 깊숙이 앉을 수 있는 분들은 더 가볍게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항상 호흡과 함께 올라와 주시고 허리를 꺾는 느낌보다는 배를 복부의 힘으로 잡아주는 느낌과 함께 일어나 주세요. 무릎이나 발목 자체에 체중이 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를 통통하게 바닥에 댄 상태에서 내 하지 근육을 연결해서 함께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골반이 완전히 펴졌다가 다시 접히고 펴지고 무릎을 열었다가 위로 끌어올려주고 다시 무릎 열었다가 위로 끌어올려주고 발바닥 안쪽도 바닥을 계속해서 눌러내주세요. 배에다 힘쓰고 가슴 열어주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저는 이거 찍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너무 추운데 체온을 올리기에도 너무 좋은 운동 같아요. 러닝 좋아하거나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스쿼트 한 1, 200개 정도로 열을 내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 방법이에요. 저도 남산이 산책할 때 가볍게 10분 정도 맨몸 운동 해주고 나갈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나도 운동하는 느낌이 살짝 들면서 그 열 낸 거를 지속적으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반동보다는 몸통 전체, 하체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일어나 주세요. 발바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바닥을 계속 발로 밀어내면서 발이 너무 들쑥날쑥거리지 않게 항상 말했지만 제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템포를 천천히 제가 두 번 일어났다 앉을 때 한 번 앉았다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골반의 힘을 풀고 엉덩이 힘을 써서 상체를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고지가 눈앞에. 화이팅! 지금부터는 화이팅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분들은 앞에 의자 잡고 앉을 때 약간 도움 받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스쿼트 500개는 매일 하시면 안 돼요. 체력을 위해서는 저는 하루에 300개 미만의 하루 10분 스쿼트를 추천을 하고요. 500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한 많으면 주 2회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간간이 운동이 지루해졌을 때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